다음은 특혜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 1번. 긴 사거리에 좋은 라인 클리어 능력을 가졌습니다. 2번. 로밍이 좋습니다. 3번. 골드 카드로 인한 포커싱 잡기가 좋아요. 다음은 단점입니다. 1번. 라인전이 약한 편이다. 2번. 아군 팀원들이 못하면 승리하기가 어렵다. 3번. 전반적인 게임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 특혜의 장단점이고요. 다음은 벨트 대신 만든 서리를 가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번. 부족한 마나를 보충해주기 좋다. 기존의 벨트템은 연운을 가나 연운을 얻고를 하기도 어렵고 구매시 아이템 칸이 부족해서 불편했으나 이제 맞는 선이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점. 2번. 초반 단계에 빠르게 풀감 쌓기가 좋아요. 벨트는 하이템에 풀감템이 없지만 맞는 선이는 버프를 받고 양피지, 점화서 두 가지 하이템이 존재합니다. 3번. 골드카드 플러스 맞는 선이 연계로 오랜 시간 CC 연계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정화 또는 수훈을 사용해도 CC를 남길 수가 있다는 점. 4번. 2코어로 고속 연속코를 구매해도 미니언 원클이 가능하다. 안 말렸다는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물력 템이 아닌 고속 연속코를 구매해도 원클이 나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5번. 고속 연속코를 빠르게 구매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한타가 많이 나는 메타에서 스펙가 한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좋습니다. 대치고도에서 골드카드 플러스 고속 연속코로 먼 거리에서 선을 넣어서 변수를 만들기가 좋아요. 이제 솔랭 강의 보실게요. 근데 사실 뭐 맞는 서리를 갔다고 해서 기존과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거는 뭐 플래시 정도 쓸만하죠. 여기 이제 릴리아가 플래시 직전이었어가지고 쓰기. 사실 뭐 만년설이라고 해서 벨트랑 이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연운 같은 걸 굳이 안 가도 좀 만화가 좀 여유로워서 게임하기 편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만년설이 이제 골카 만년설이 콤보로 인해서 CC 지속 시간이 좀 좋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만년설이 자체가 전설급 템을 만들었을 때 주물력이 오르는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어의 고연포를 가도 라인 클리어가 원클이 좀 나기는 해요. 물론 이제 암흑의 인장 스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여러모로 좀 괜찮은 빌드이고 이 코어부터 뭐 약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리치베인 가도 되고 존나 갈 때도 되고 그건 다 상황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한타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고연포를 좀 먼저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그냥 카타리나 어차피 별로 막 견제도 세게 안 되는 그거라 CS 먹는 거만 좀 압박 넣어줍시다. 먹을 때 평타 하나를 먹더라도 좀 이제 불편하게 먹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골카 들고만 있어도 상대가 그냥 먹을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CS 못 먹게 해주고 이번 턴에 상대가 일을 먼저 지켜서 들어오거든요. 살짝 카타 상대로 쫄면 안 돼. 쫄면은 뒤에 표창 그 저거 남아가지고 더 맞거든. 더 세게. 그래서 쫄면 안 돼. 카드를 이제 굳이 막 안 던져도 좀 겁 좀 주고 지금 여기 쪽에 있죠. 돌아가줍시다. 지금은 이제 제가 노플이다 보니까 라인을 안 밀 거예요. 굳이 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날라갔네. 날라갔으면 좀 때렸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너무 당기기에는 저기 위쪽에 지금 정글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아니 저건 제가 보기엔 죽었어요. 가지 맙시다. 저거는 정글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빼고 가지 말아요. 저런 거는 이미 미드 쪽에 당겨지는 웨이브라서 백업을 못 가는 상황인데 이제 저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저런 건 뭐 죽으면 죽는 대로 냅둬요. 어차피 저런 부분은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가 괜찮긴 한데 그냥 정비 한번 하고
일단 위쪽에 아까 리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래쪽 모빙을 잡아줄게요. 카타리나가 왔으나 지금 정글 뭐하니까 또 이제 우리 정글 안 오면 그냥 반반만 친다는 마인드로. 특패는 어차피 라인전 이기려고 뽑는 픽이 아니라서 라인전을 그냥 반반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상대가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W 쿨일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상물님 하이. W 쿨일 때는 조이를 하고 라인 안 좋으면 멀리서 그냥 이제 Q자를 넣는 거야. 미에븐 써주고 미에븐은 원거리에다가 계속 써줍니다. 일자로 올 때 Q 먼저 쓰고 불창은 피해줘요. 지금 여기서 제가 미드 시야만 안 보여주면은 지금 릴리아가 쫄아가지고 뒤로 빠지죠? 근데 카멜이 왜 6렙이 안 되지? 원래 카멜 6렙 된 선 맞춰가지고 딱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하고 있었는데 카멜이 6렙이 지금 찍겠네? 약간 CS를 놓쳤나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미드 정글이 AP면은 헤르메스를 가고 AD면은 AD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황금 장화를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카멜 궁극기 같은 건 워낙 갱홍이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눈치 보고 딱 텔각도 봐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었죠. 저거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궁극기로 이제 백업 한번 탁 가주고 보면은 엄청 그냥 라인전 무난하게 흘러가잖아. 일부러 골카 살짝 들고 이거는 그냥 화카 던져도 돼요. 어차피 뭐야 그냥 다이브 하려고 키 빼놓은 건데 상대가 뺐으면 그냥 무리 안 하고 한 칸만 먹읍시다. 그리고 저는 정비할게요. 어차피 카멜이 미드 먹고 있고 지금 내 포션이 없잖아. 이 상태로 라인전 가면은 어차피 정비턴을 잡아야 돼. 그래서 미리 그냥 정비하고 그리고 라인 클리어 이제 살짝 눈치 보면서 살짝 앞에 가서 미지 일자로 올 때 Q를 미리 긁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뒤에서 살짝 기다렸다가 다음 Q를 쓰면은 거의 다 먹을 수 있어요. 견제를 세게 그 해도 좀 놓치는 건 상관없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궁극기에 된 온 되면 이제 바로 사이드라인 로밍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엄청 라인전 세게 할 때 있거든. 그때는 갱 부릅시다. 열고 바텀 로밍 저거까지 잡았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뭐 이득은 이득이죠.
그럼 이제 상대팀 미드는 그냥 미드에서 받아먹고 저는 그냥 로밍 가서 풀 거 다 풀고. 그리고 정비. 아까 리신이 아래쪽이었거든요? 더밀 타워 때리기에는 리신 좀 압박이 느껴지니까 정비합시다 이때는. 보면은 굳이 라인전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라인전 반반하다가 로밍, 반반하다가 로밍 이런 식으로. 그렇지, 원컬 나도 이제 얘 또 어떻게 하냐? 라인 클리어하고 이제 약간 조심하면서 아래쪽 시야 살짝씩 넣어줘요. 수정구 서줬죠? 여기도 살짝 그냥 들어오는 쪽에만 있고 와드 받고. 지금은 약간 상대방도 바텀 쪽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냥 백핑을 먼저 찍습니다. 저도 막 지금 카타 상대를 막 1대1 이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가지고. 다시 기다렸다가 원거리에 큐. 그럼 원거리 다 먹지. 이제 상대방이 답답해가지고 특패를 좀 잡아야겠다 하면서 미드 쪽을 노렸으나 이미 살리고 있기 때문에 각이 안 나오죠. 이거는 여차하면 리신이 풀까지 쓸 각오로 날라오는 거라 그냥 깔끔하게 씁시다. 한 번 더 하네. 그리고 만년설이 나오니까 정비. 지금 굳이 탑에서 저거 텐 안 탑니다. 이거 리신이 어딘지 지금 모르잖아. 위에 있을 확률이 좀 있어서 괜히 오래 싸워지면 안 되니까 이때는 그냥 천천히 또 뒤에 보는 거야. 살짝 위험한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팀원들 이제 상대방이 바텀 노릴 때 백업 한번 봐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천천히 앞라인에 포커싱 하는 거지. 이러면 거의 게임 끝나요. 상대 미드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큰 강점인데 생각보다 스킬 약간 데미지라든지 뭐 CC 같은 게 좀 좋은 편이라. 그리고 라인 클리어도 굉장히 빠르고 그냥 정비하면 되죠. 여기서 뭐 메자이가 지금 구매해도 꽤 괜찮긴 한데 고인포로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텀 웨이브가 안 좋긴 한데 여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솔랭 특성상에 붙어주고 볼까 봐가지고. 다시 볼까. 그리고 맞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앞에 거 천천히 그냥 들어가서 때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상대방.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거 포커싱 딱 해줘가지고 빠르게 하나씩 녹이고. 다시 볼까. 그리고 맞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앞에 거 천천히 그냥 들어가서 때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상대방. 근데 이게 진짜 골카 들고 고연포가 상대하는 입장에서 엄청 까다로워요. 고연포 있고 없고 진짜 커. 그리고 이제 이동 속도 자체가 고연포 때문에 이제 7퍼가 증가돼 있어서 상대방 챔피언들 엔간하이드보다 빨라요.
그리고 사이드라인 이제 밀어주고 상대방 미드에서 우리 팀 더 사고 더 세게 하지 말라고 핑 미리 찍어 놓읍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런 핑 하나하나가 그 뇌절 방지하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지금 보면 이제 케인이 살짝 앞에 계속 나갔잖아. 근데 사실 저런 게 이제 좀 약간 그 각을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백핑 찍읍시다. 저는 그냥 백핑 찍어줘요. 어차피 저거 각 안 나와. 특패를 할 때 항상 가장 큰 좋은 마음가짐은 동수 싸움보다는 우리 팀이 인원수 많은 싸움. 우리가 유리한 싸움을 하려고 계속 각을 봅시다. 지금 굳이 상대방이 엄청 많은 싸움을 굳이 해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엄청 각도 별로 안 좋았고. 화면이 열심히 도망가고 있으니까. 살짝 백업은 가줍시다. 안내 굴카 넣어주고 굴카 또 박아주고 그리고 이제 리신 피해 받았다가 이제 궁 쓰는 거지. 그래서 추격해서 마무리 딱 해주고 안내 굴카 넣어주고 굴카 또 박아주고 그리고 이제 리신 피해 받았다가 이제 궁 쓰는 거지. 그래서 추격해서 마무리 딱 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엄청 게임 자체가 스무스하게 연결되죠. 근데 요런 판단을 특패는 자기가 해야 돼.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지금은 템칸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이거 돈 들고 있을게요. 원래 여기서 리치베이 많이 갑니다. 결국 옛날처럼 막 특패가 존나 이니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요즘은 이제 딱 그 정석 칸타 5대5 때 이제 특패가 리치베이 이제 고연포를 이용해서 약간 이제 히트앤런 멀리서 이제 골카 박아주고 그런 느낌이 요즘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제 노플이니까 또 조심할게요. 쟤는 제가 이제 제압고 붙어가지고 지금 여기 쪽에 애들 다 있거든. 굳이 저기 지금 먼저 가줄 필요 없음. 맵을 항상 봐봐. 지금 우리 케인이 멀잖아. 우리 케인이 멀어서 굳이 여기를 나갈 필요가 없다. 여기 돌아가면서 천천히 굴카 살짝 아꼈다가 카타 들어오면은 써줄게요. 굴카 톡 추격해서 잡아주고 카타가 나눠릴 것 같으니까 전 정비해줍시다. 피가 없으니까 엄청 간단하죠. 특패는 메커니즘이 엄청 간단해. 플레이하는 것도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궁극기를 언제 타야 되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 외에는 좀 이제 쉬운 편에 속합니다. 어차피 그냥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그냥 골카 뽑고 피 던지는 그런 느낌이라 상대방 드래곤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그냥 뭐 정글모 먹든 뭐든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이득 봐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지금 제가 초시계를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부패 팔고 리치베인 삽시다. 뭐야 서렌 나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천상계에서 좀 유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아마 단패치 세면 더 좋아질 예정인 만년설이 강이었어요.